그 우리 몸 중에서 쓰면 쓸수록 닳아지지 않고 더 건강해지는 곳이 있어요. 많이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래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기능을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또세 가지 있습니다. 또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장기 수도 우리 몸에서 이제 써야 되니까.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것이 이제 하나가 신장. 어떻게 어떻게요? 움직여야죠, 많이. 어떻게 움직여요? 심장 박동수가 쭉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는 박동수보다 더 증가해서 뛸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운동? 그렇죠, 운동을. 예? 사람 하면 막 그런 거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잖아. 항상 그렇지 않잖아. 아, 그럼 다른 사람 만나는다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필요하죠. 내 가슴을 벌렁벌렁 할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기에 우리 몸의 관절이 쓰면 쓸수록 닳아질까요? 단단하고 많은 사람이 닳아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절대 닳아지지 않습니다. 관절은 닳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복병의 골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많이 써먹으면 그만큼 망가지면서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골병 들었다. 골병 들었다면 골에 병이 든 겁니까? 이게 뼈 골자에 뼈에 병이 든 것을 골병이라고 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골병이라는 말은 그 엄청나게 좀 심각하게 병이 만성화가 오래됐다라는 말로 그냥 쓰는 것이지 뼈에 병이 들었다 해서 골병 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많이 사용을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해서 뼈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많이 쓰면 쓸수록 퇴화되지 않는 곳이 뇌, 심장, 관절이에요. 자, 이세 가지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퇴화가 되거나 더 약해진 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장기들은 물론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능이 떨어지고 퇴화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세 가지 장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뇌와 심장과 관절은 우리가 잘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나이가 먹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장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자, 관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냥 일반적인 관절염,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이제 이러잖아요. 자, 퇴행성에서 퇴행이 된다. 관절의 기능이 퇴화가 돼서 생기는 관절염이다라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기는 했는데 과연 이 관절이 퇴화가 될 것이냐예요. 근데 퇴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병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우리가 뼈가 이렇게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뼈가 길어납니다. 이렇게 뼈가 길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기 뼈가 이렇게 길어나서 우리 보여요. 그래서 이 뼈가 길어난 것을 보고 퇴행성 관절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길어나는 뼈는 어떻게 약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사지를 강하게 받으면 얘가 부러져 버려요. 이렇게 팍 눌러버리면 얘가 부러진다고. 그러면 부러져서 옆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엄청난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강한 자극을 받아도 안 되는 거, 넘어지면 어떻게 또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관절에가 이 뼈가 퇴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칼슘이 부족한 것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칼슘은 왜 부족해질 것이냐?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칼슘은 부족해집니다. 산성화가 되면 칼슘은 부족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산성화가 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겠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독소 물질이에요. 내 몸을 산성화시키는데 가장 많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독소 물질이에요. 그럼 이 독소 물질들로 인해서 내 몸이 산성화가 된다. 또 산성화 시킬 수 있는 먹거리가 어떻게 거의 대부분 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먹거리들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 좀 참고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독소에 대한 해당하는 음식 또 스트레스 이런 걸 인해서 이 칼슘의 고갈이 나타나는 거. 칼슘량의 고갈. 그래서 산성화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고 또 중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칼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생명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네랄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생명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절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어느 쪽의 문제 때문에 생기냐? 장 때문에 생겨요. 장의 문제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을 해결을 하는 데는 장 관리를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빨리 되는 거고, 자, 심장의 문제도 장 때문에 생겨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심장 쪽의 심장질환은 장의 문제 때문에 심장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의 문제로 관절이 생기고, 장의 문제로 심장질환이 생기고, 장의 문제로 뇌질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빨리 케어가 안 되고, 오래 쓰면 쓸수록 더 활성화가 되는 장기가 이 장기들인데, 이 장기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 장 때문이다. 그러면 이 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필요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하는 이제 사람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절이 아프면 뼈 주사 맞으면 통증 완화시켜주고 주사, 심장이 안 좋으면 스텐트 박으면. 그러니까 협심증이 있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약 먹으면 아스피린. 뇌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네, 씻어야 돼요. 씻을 거라서 대부분 좀 내가 내 상태도 안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 먹어요. 아, 물 먹어야 돼요? 소금을 먹어요. 소금. 일반적인 사람. 뇌 쪽에 뇌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 치매가 생겼어요. 어떤 치료를 하시죠? 소금물 칼슘. 간질. 또 소금물 칼슘. 알츠하이머. 소금물 칼슘. 파킨슨병. 벨렌스 엑스 칼슘. 뇌질환이 정말 많잖아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불면증, 우울증, 간질 이런 것들, 이런 많은 질환들이 결론은 장애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 관리를 얼마만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간단하게 뭐 하나의 병만 가지고 설명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많은 사람들이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그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잖아요. 치매만큼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불면증이 있는 분 계세요? 아, 불면증 있으세요? 잠 안 주무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작품 만나기 전에는 네. 한 13년 정도 네. 진짜 심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잘 나는 편이에요. 네. 저희 작품 먹고. 네. 혹시 우울증 있는 분 없으세요?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울증은 뇌질환인가요? 네. 네. 우울증요? 뇌질환, 뇌질환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간질.
간질은 어떠한 질환인지 아시죠? 네. 아시죠? 간질. 입에 거품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내. 아, 그래요? 입에 거품만 나면 다 간질입니까? 그냥 거품되면 간질이에요? 네. 자, 그 옛날 사람들이 이제 간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질환병이라고 해서. 네. 칠하라고 했다 했네. 딱 5분 발작을, 아까 5분 동안 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간질 증상, 또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질환들이 다 있잖아요. 자, 우울증은, 우울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염증이라고 그랬어요. 우울증은 염증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염증, 몸에 염증이 많으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빠지고 별로 이렇게 기력이 올라가지가 않고 무언가를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것의 첫 번째는 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을 없애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을 만한 먹거리를 안 드시는 것이 첫 번째. 그러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먹거리를 먹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먹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가 뭐가 있어요? 고기, 우유, 우유, 치즈, 우유, 밀가루, 육류, 밀가루, 음식, 튀김, 뉴, 떡. 인스턴트 식품들, 인스턴트 식품들. 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과일은 염증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일으켜요. 지난 시간에. 몰랐는데. 어떤 과일이 염증을 일으킬까요?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과일. 씨앗도 같이 통째로 먹는 것들. 씨앗까지 통째로 먹는 것들. 완전 숙성되지 않는 씨앗을 먹는 것. 그런 것을 드시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당하고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당분과 동물성 단백질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이, 우리가 이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설탕하고 과일의 과당인데, 과일의 과당인데 제철에 나오지 않는 과일들은 당도가 상당히 높아요. 인위적으로 당을 첨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농지에서 나오는 과일들은, 제철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그때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철에, 그러니까 과일이 나오지 않는 계절이 있잖아요. 어느 계절에 과일이 안 나와요? 겨울하고 봄하고. 겨울과 봄은 과일이 나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봄과 겨울은 과일을 먹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수박 드시면 안 되는 거고, 겨울에 딸기 드시면 안 되는 거고, 봄에 딸기 먹고 봄에 참외 먹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위적으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 제철에 나오지 않는 과일들을 섭취하는 것은 삼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동물성 단백질도 삼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쪽에 문제가 나타난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류의, 어떠한 장기 암도 마찬가지. 암이 있는 분들은 절대 이걸 드시면 안 됩니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얘예요. 암세포의 먹이로 가장 좋은 게 이 당입니다. 그래서 절대 설탕을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과일을 드셔도 됩니다, 이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시처럼 먹을 수 있는 과일, 제철에 먹는 제철이 아닌 과일들은 절대 드시게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은 괜찮으니까 과일 많이 드십시오 라는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일은 야채로 맞아요. 과일도 그 야채로 생각보다 토마토는 과일이에요, 야채예요? 그냥 야채, 채소. 참외는? 과일. 과일. 딸기는? 과일. 이거 다 채소가 아니에요? 수박은? 과일. 다 채, 저인데요? 사과는? 과일. 배는? 과일. 동그랗고 크면 다 과일이니까. 그냥 이게 나머지 풀이고 풀을 제한 나머지는 다 과일이에요. 열매 다 과일인가요? 네. 과일은 하나의 나무에서 매년 딸 수 있는 것들이 과일이고. 그건 과일인 거고, 그러니까 사과 나무에서는 매년마다 사과를 따잖아요. 그건 과일이고. 근데 토마토는 어떻게? 매년 심어야 돼, 다시. 1년생이라. 참외도 어떻게 해요? 매년 심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과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수박도 어떻게? 매년 심어야 된다. 근데 배나 사과나 무화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서 따는 것들이잖아요. 포도는 나무에서 항상 그 나무에서 따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동그란 것은 다 과일이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토마토가 과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아무튼 이 당과 동물성 단백질은 염증을 유발시키고 세포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암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은 우리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맛있으니까. 맛있는데 몸에서 또 땡기잖아요. 땡긴다고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거잖아.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하고 했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 나하고 했던 싸움에서 이겨야죠. 진짜 나하고 속에 있는 나하고 이 겉에 있는 나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속에 있는 나가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겉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요. 내 몸에서, 물론 내 몸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땡기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 그런데 그 땡긴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땡기니까, 사탕이 땡기니까 계속 사탕을 먹는 게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땡기는데 과연 얘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그런 분별을 해서 절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염증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다 또 유전자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유전자의 문제를 일으켜요. 특히 이 우유 같은 경우도 유전자의 문제를 이미 일어났어요. 얘가 이 홀스타인 종 젖소에 돌연변이가 일어났거든요. 얘가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돌연변이 전에는 우유에서 어떻게 카제인 A2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어요.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카제인 A1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A1으로 바뀐 이것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유전자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 들은 거 없는데. 근데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죠. 먹여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카제인 A2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 염소. 얘네들은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양에서 짠 유나 염소에서 짠 우유는 괜찮아. 그러면 하나 팔잖아요. 팔아요. 하나. 네.
네. 네. 근데 비쌉니다. 근데 굳이 그걸 또 뭐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이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우유는 괜찮습니다. 제지방 우유는 더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유전병이라고 하는 병이들이 있잖아요. 유전병. 자, 얘네들 유전병입니까? 아닙니다. 간질 유전병인가 아닐까요? 유전이라고 알잖아요. 유전이에요? 유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암은요? 암도 유전이죠. 암도 유전병이고. 당뇨는? 네? 당뇨도 유전이라고. 혈압은? 고혈압, 저혈압. 고혈압도 유전병이고, 또 유전병이 뭐가 있어요? 이제 없어요? 유전병. 이거 나머지는 유전병 아니고, 얘는 유전병이고. 자, 유전자의 문제가 일어나서 생긴 유전병은 이런 것들은 유전병이 아니에요. 얘는 유전병 아니야. 이것도 유전병 아니고, 이것도 유전병 아니고, 유전병 아니고, 이것도 유전병 아니야. 자,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렸으니까 나도 치매가 걸릴 것이다. 이건 아닌 거야. 자, 우리 아버지가 안 걸렸으니까 나도 안 걸릴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당뇨가 있었고, 우리 어머니가 당뇨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당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도 아닌 거야. 이건 유전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돼. 유전병이 아니라 내가 먹어봤던 먹거리에 문제로 생기는 질환인 것이지 이걸 유전병이라고 유전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탓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탓 아니다.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 음식을 같이 먹어서 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같이 먹었죠. 어렸을 때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먹거리였다고 하면 바꿔야죠. 그쵸, 내가 바꿔야지. 아버지가 라면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라면을 같이 많이 먹어서 이걸 못 바꾸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량암이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먹는 라면 때문에 나도 출량암이 걸렸다. 이런 것은 어떻게 아버지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독립돼서 산다고 하면 철저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또 바꾸는 거죠. 모르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걸렸던 병이 나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유전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서 내가 유전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걸린 병 그러면 조상님들이 살면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병 걸릴까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정말 착한데 진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우리 조상님들이 도대체 살면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나이가 병이 생겼냐.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나한테 병이 생길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나지 전혀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하고 나하고도 상관이 없어. 내 가족들하고 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 의해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다 탓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유전자적인 어떤 병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손가락이 6개 나타난다든가 다리 손가락이 굳어서 나오는 병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언청이 아시죠? 네, 네. 낭인이라고, 낭인. 낭자가 이리 낭자예요. 이리 낭자, 목구멍인 자. 그러니까 늑대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늑대는 목젖이 없어요. 여우는, 여우하고 개는 목젖이 있고, 늑대는 목젖이 없어요. 그래서 개들은 월월 이렇게 짖는다고. 근데 늑대는 목젖이 없으니까 월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고개 쳐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도 목젖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런 문제없이 이렇게 말만 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눈구멍, 눈구멍이야. 눈 두 개 있는 거, 콧구멍 두 개 있는 거, 귀 이렇게 있고, 손가락 다섯 개씩 있는 거, 너무너무나 감사를 해요. 이걸 너무나 우리가 그냥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폐암 걸리면 숨 쉴 때가 아픕니다. 숨 들어 마실 때도 아프고 내뱉을 때도 아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 이렇게 하고 산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희는 아 우리 주인님이 힘들어 하는 것을 좋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네, 그래서 더 힘들게 해줘야지. 주인님이 원하는데 주인님이 그렇게 원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절대 그런 부정적인 생각 말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동성동본이 결혼하는 거예요. 동성동본이 결혼하게 되면 이런 유전자의 문제, 유전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러한 병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동본끼리 결혼한다고 하면 뭐라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한다는 절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똑똑한 애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남분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남쪽 남자들이 멋지고 북쪽 여자들이 이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남쪽 남자하고 저 북쪽에 있는 빨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애가 똑똑하고 총명한 애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절대 동성동본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니까 이상한 애들이 나오잖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절대 동성동본은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한 8천만 가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지역별로 다 이렇게 틀리잖아요. 뭐 전라도, 경상도, 서울, 경기도 이게 다 틀리잖아. 그런데 이렇게 틀린 지역에서 살고 성도 틀린데 같이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요. 한 집에서 같이 살면 내 몸속에 이 자음대 미생물이 거의 비슷비슷해집니다. 자음대 미생물의 환경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암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는데 전혀 문제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라. 그래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먹거리를 먹고 사는 거 하고 어떠한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바뀌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건강해진다. 그러면 어린애들은 어떻게? 장 안에 좋은 미생물들이 없어요. 좋은 미생물들이 많아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좋은 미생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미생물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엄마들이 했어, 할머니가 음식을 입에다 넣고 막 씹어서 먹어요. 오랫동안 씹어. 그래서 다시 꺼내. 꺼내가지고 아 씹어. 넣어주고 그러면 이 오랫동안 경험한 할머니 엄마가 오랫동안 경험한 어떻게 이 안에 면역 정보 미생물의 정보가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뭐, 이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병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 할수록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옆에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그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건강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여있어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어디에 있느냐
누구하고 있느냐, 이게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에너지 레벨이 틀리거든요.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 에너지 레벨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상이 들어가 있는 이 미생물들은, 우리 몸은 이 미생물들의 숙주예요. 이 미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거고, 미생물들이 건강하지 못한 미생물들이 많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미생물 때문에 사는 것이지, 얘네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유전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초파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유전자 2만 개, 뭐 취식기 초파리 2만 4천 개, 그러면 걔네들보다 더 못해요. 유전자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걔네들보다 더 못하는데 어떻게? 훨씬 더 우울하잖아요. 뭐 때문에? 몸 속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밖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어디에서 소화를 시켜요? 음식물이 들어갔어요. 소화기관이 어디에요? 위. 위에서 소화를 다 시킵니까? 소화시키는 기관이 어디에요? 영양을 흡수시키는 기관은 어디에요? 이 두 군데 장기에서 영양을 소화시킬까요? 그런가요? 자, 위에서 소화를 시킬까요?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흡수를 시킬까요? 영양 흡수. 민주화를 시켜서 내려보내. 소화를 시켜서 내려보내요. 그러면 영양 흡수는? 대장으로. 소장에서 영양 흡수를 하고,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위에서도 영양을 흡수를 할까요? 자, 위에서는 영양 흡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흡수시키는 것은 당하고 알코올만 흡수를 시켜요. 위에서는 당분과 알코올만 흡수를 시켜요. 그리고 나머지 비타민, 미네랄, 모든 물, 모든 영양소는 다 소장에서 흡수를 시켜요. 자, 얘네들은 흡수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면 소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화. 소화를 예를 들어서 단백질 들어갔으면 단백질 쪼개야 되잖아요. 그 소화시키는 곳은 어디서 해요? 신장. 신장에서 해요? 십이지장에서? 자, 얘네들은 소화가 된 것을 흡수시키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소화를 시키는 곳은 어디일 것이냐? 소화를 시키는 곳. 입. 자, 소화를 시키는 곳은 미생물입니다. 장. 얘가 소화를 시켜. 얘가 들어오는 음식물을 막 먹고 내려서 거기에서 부분 쪼개가지고 소화를 시키면. 그 쪼개진 것들을 어떻게 해? 얘네들을 흡수만 시켜요. 이제 이 흡수된 것을 어떻게 간으로 보내서, 간에서 해독을 하고 신장으로 보내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몸속에 있는 이 미생물들의 이 균수하고 좋은 균과 나쁜 균들이 이 비율에 의해서 어떻게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막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장기가 움직여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흡수를 얼마만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고, 소화를 시키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태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건강.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화가 잘 된다, 어떤 사람은 소화가 전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생물의 상태를 잘 만들어주게 되면, 절대 관절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장에 문제 생기지 않아요. 뇌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지만 치료를 못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관절의 문제는 그냥 뼈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장의 문제는 그냥 바로 신장의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
이 참외 미생물에 이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들한테 심장질환과 관절염이라든가 뇌질환이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협심증이 있고 심근경색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장관리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을, 좋은 미생물들을 잘 내 몸속에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먹거리를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먹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미생물의 조건이 좋아지면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도 잘 오고? 네, 낫습니다. 반드시 나와요. 예. 무조건 낫습니다. 안 나오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연골도 해보겠다는 연골.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말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연골이 찢어지면 복원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병원에서 다 긁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놔둬도 그거 괜찮아지나요? 그냥 놔둬도 괜찮아져요. 그냥 놔둬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병원에서 하는 소리고 다 긁어. 자, 이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등에 척추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 뼈에 하얗게 붙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힘줄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뼈다리 탕 드시게 되면 뼈에 붙어져 있고 잘 뜯어지는 게 저런 하얀 거. 이걸 힘줄이라고, 힘줄. 이 힘줄과 이 힘줄을 잡고 있는 것이 인대인데. 힘줄과 이 힘줄을 잡고 있는 것이 인대. 그 다음에 이 힘줄과 인대를 또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근육. 근육이 잡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또 이제 근육이 잡고 있다. 여기도 근육이 잡고 있다. 그래서 이 근육하고 힘줄 인대하고 인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간이하고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비위예요. 비위. 그러면 자, 내가 힘줄 인대가 척추에 측만증이나 협착증이 생기는 것은 어디에 힘이 약하냐? 근육에 힘이 약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대에 힘이 약하고 힘줄과 인대에 힘이 약하면 얘네들은 협착증이 생기고 틀어지게 된다. 측만증이. 그러니까 힘줄 인대가 먼저 강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육이 어떻게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정 해가지고 맞췄어요. 맞추면 어떻게? 얘가 잡고 있는 힘이 약하니까 또 틀어지겠죠. 근본적으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간을 좋게 만들고 피를 좋게 만들어야 교정을 했어도 그걸 딱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약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그럼 간에서 가장 먼저 뭘 해? 혈액을 저장하고 있는 장기가 간입니다. 저장하고 혈액을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에서 해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독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안 좋아지면 해독을 못하니까 이건 독소 물질로 얘네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측만증이 많아. 협착증도 많고 그럼 얘네들이 무거운 거 들고 다녀서 그래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네들이 무거운 걸 뭘 들고 다녀? 책도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가방 볼펜도 없어요. 그런데 측만증이 많이 생겨요. 옛날 사람들은 쌀가마니 메고 다녔어도 척추 안 틀어졌다. 그렇게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다녀도 안 틀어졌습니다. 요즘 애들이 측만증과 협착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간 때문이에요. 간 때문이라. 뭘 먹어서? 음식의 잘못으로 독소가 너무 많은 것들을 먹어서 간이 안 좋아져서 얘네들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힘줄이 있는데 힘이 약해져서 측만증이 생기고 협착증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다리 꼬고 있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세요. 다리 꼬고 있어가지고 천만의 말씀. 팔쪽을 꼬고 있어 이렇게. 우리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리 꼬고 안 있어 이렇게. 그럼 계속 이렇게 있어요. 떠 있다 계속 하고 뜰 때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꼬아서 자세가 틀어져서 측만증이 생기고 협착증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잖아.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그런 다라고 하면 되게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 잘 보고 있는 사람은 다 그래야 되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안에 오장육부가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것이지. 그거 한번 한 2시간씩 한번 있어볼까요? 시작. 못 있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기 위해서 내 몸을 몸부림을 쳐요.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 자세 그대로 있어요.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있으면 디스크 안 생기고 헤터치 안 생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꼭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간에서 우리 몸의 혈액이 전체 순환을 하고 간으로 다 몰리거든요. 간에서 혈액을 저장하면, 그래서 간은 피터머리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혈액을 저장을 해서 해독을 시키고 심장을 보여주는데, 순환이 돼서 이게 간이 이렇게 있는데, 순환이 돼서 다 혈액이 간으로 갑니다. 근데 간이 두대에서 이만큼 경화가 돼서. 그러면 되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계속 와서 몰려서 이쪽 내가 여기서 딱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간은 독소 물질이 들어와도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이거 바다하고 똑같아요, 간은. 너는 안 돼 하고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고. 웬만하면 다 받아줘. 줏대가 없는.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마운 거야. 받아들여서 해독을 시켜주는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원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다 안아주고 받아준다. 포용력이 상당히 커. 너는 못생겼으니까 싫어. 이게 아니야. 다 받아줘. 내가 웬만하면 다 안아주겠다. 가시가 있어도 괜찮아. 내가 찔려도 괜찮으니까 내가 안아주겠다 하고 받아준다니까. 근데 이제 얘가 계속 혈액이 막 몰려서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가 그만큼 경화가 됐어. 그러면 양이 어떻게 이만큼 못 받아주잖아. 나 더 이상 못 받아. 힘들다. 힘들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시 밀어낼 거 아니야. 나 못 받아주겠다 이제. 다시 여기서 밀어내버려서 내 몸에 찬 것이 복수예요. 그럼 복수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복수가 생긴다는 것은 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정말 위험 상황까지 오는 게 복수가 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간은 어떻게, 내가 죽었어도 죽었다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나 지금 아픈데 아프다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기가 간이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간을 되게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장군. 우리 몸의 장군입니다. 장군은 어떻게 막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쫄따구들이 말이 많지. 장군은 진짜 말 많이 안 해요. 그렇게 확 하면 끝이지.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내려가자 하면 끝이에요. 근데 쫄따구들은 이 새끼 자식아 다 이렇게 이러다가. 선생님 장군 하면 안 돼 막 이런다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해서 보상을 듣고 그래. 그래서 장군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다 썩어 들어가도 나쁘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건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정말 잘해줘야 돼요.